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즐입니다. 네, 오늘은 지즐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죠.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도 활동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간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 못 올렸었던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만들 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펜덜럼 웨이브. 펜덜럼이라는 뜻은 진자 운동할 때 여러분들 예, 시계추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진자라고 하죠. 진자를 영어로 펜더럼이라고 하는데요. 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게보다도 줄의 길이에 의해서 주기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줄의 길이를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펜더럼 웨이브라는 건데요. 엄청난 크기의 너트들을 총 저희가 몇 개를 챙겼죠? 하나, 둘, 셋. 17개의 너트들을 이렇게 챙겨 가지고 왔는데요. 네, 이 친구들을 무게추로 이용을 해가지고 예쁜 펜더럼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들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에서 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. 네, 일단 T는 E5분의 GL입니다. L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줄의 길이입니다. 우리는 줄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L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. 이 친구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겠죠. 그러니까 9.8 이 정도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. 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, 주파수는 T랑 이렇게 서로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는 L이 됩니다. 프리퀀시 주파수를요 네, 60초 동안 몇 번을 움직이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횟수를 42번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. 60분에 42 하면은 깔끔하게 숫자가 잘 떨어지게 되는데요. 0.7Hz, 그러니까 F는 이제 0.7Hz가 되는데요. 자, 다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하고 싶었었던 거는 이 L이었죠. 그러면 L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, 루트를 다 풀고 안쪽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9.8 mps 제곱이겠죠. 그렇게 해서 이 최초 L1의 길이는요 0.5071m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한마디로 첫 번째 줄의 길이는 50.71cm가 되겠죠. 네, 이렇게 돼서 우리는 L1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됐고요. 제가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싹 다 구해놨습니다. 엄청 노가다를 했는데요. L1서부터 제가 17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L17까지 이렇게 17번째까지가 있고요. 가장 긴 친구는 50.71cm고요. 가장 짧은 애는 26.59cm입니다. 자, 아무쪼록 이렇게 줄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너트들을 공중에다가 이제 실의 줄의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달게 될 건데요. 자, 그러면은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
같은 경우는 잘 늘어나지 않는 나일론 끈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. 끝에 부분을 라이터로 이렇게 꼬실려 준 다음에 이렇게 꼬아가지고 최대한 날카롭게끔 모양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약간 바느질하는 것처럼 잘 들어가거든요. 짠짠짠. 이런 식으로 실이 관통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. 중간에 너트 하나를 이렇게 잘 관통을 시켜가지고 넣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네, 수축 튜브를 끼우지 않고 납땜하는 그런 기분이죠. 아니! 이런 식으로 너트를 하나, 둘, 셋, 넷, 넷, 열다, 열려, 열일곱. 네, 총 17개를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었고요. 네, 글루건으로만 부착시킨 게 아니라 네, 나사를 조여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. 웨이브가 잘 쳐지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, 둘, 오! 오야 대박인데 이거?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펜드럼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아 이렇게만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수상한 짓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바로 이동을 해볼까요? 우리 펜드럼 웨이브를 한번 꼬리치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요. 와, 여러분들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? 오, 되게 몽환적이에요. 멋있어 멋있어. 네 여러분들 오늘 지즐이 이런 식으로 펜드럼 웨이브 즉 진자파도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. 지즐이 여기서 끝내기에는 참 뭔가 아쉬워요.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당구공 총 25개 정도를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왔는데요. 포켓볼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자 아무쪼록 지즐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대형 펜드럼 웨이브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지즐이었어요 합니다. 예스!
네, 안녕하세요. 지질입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대형 버전의 팬더럼 웨이브는 12월 23일, 네, 정말 안 남았죠, 며칠? 네, 토요일 오후 5시에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어요. 네, 이제 미술관 입장은 해당 행사 덕분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미술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네,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지질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